지난 6월의 마지막 날, 태국 방콕 공항에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마중을 나온 남자를 따라 공항을 나서는 그녀. 차량은 곧바로 숙소가 아닌 방콕 시내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형수술이 전문이라는 이 병원에 들어서자 먼저 눈길을 끄는 건 트랜스젠더 연예인을 모델로 했다는 홍보 포스터. 각종 성형수술 과목 중에서도 병원 측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성전환 수술이었습니다. 외모만 보면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한국인 영은 씨. 그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제가 좀 다르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남자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여자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잡지를 보다가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어느 정도 그런 잡지가 있는데 딱 보고 아, 그때 깨달은 거야.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미리 예약되어 있던 담당 의사와의 상담.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의사는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영은 씨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수술에 대한 그녀의 결심은 확고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채 깨기도 전인 영은 씨에게 수술복이 입혀졌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호르몬 주사와 가슴 수술 등을 통해 남성이었던 자신의 몸을 조금씩 변화시켜왔던 영은 씨에게 오늘 수술은 완전한 여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겁이 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겁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술은 겁이 하나도 안 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기대했던 수술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아파도 참을 기분 좋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시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되는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지닌 선천적인 성을 반대의 성으로 바꾸는 작업. 그 마지막 단계인 성전환 수술은 본래의 성기와 생식 능력을 없애고 그 일부 조직을 활용해 새로운 성기의 모양과 기능을 만들어내는 위험하고도 예민한 과정입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난 시각은 오후 4시 반. 새벽에 시작한 수술은 10시간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수술. 그러나 아직 그녀에겐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3, 4일간이나 계속된다는 고통. 그러나 고통의 와중에도 수술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다 그런 것보다 빨리 가서 호적부터 바꾸고 싶어요. 3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여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영은 씨. 그리고 그 앞엔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50대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호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 달라고 한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태어날 때의 성과는 다른 성으로 호적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던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라고 바꾸어 불렀을 때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났다는 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혈압이 지금 오늘은 내 얘기만 하고 아직도 그러시죠? 그래. 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트랜스젠더 장경순 씨. 어렵게 찾아온 용건을 꺼냅니다. 아니, 이거 제출했어. 허가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신청을 하는 거야. 호적 정정을 신청하려면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서류를 보던 아버지는 잠시 후 말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동그라서 지금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네? 네. 같이 있어요? 네. 이사 안 갔어? 이사 안 갔어. 아직 숙소 그대로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또 뭐야?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응? 여자로서 좀 행복하게 잘 여보라는 데서 잘 살아. 여자가 되려는 아들을 끝내 용납하지 못했던 어머니와 달리 억지로라도 이해하려 애쓰셨던 아버지. 자식과 손자의 앞날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봅니다. 장경순 씨는 올해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대기업 엘리트 사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래서 이혼했죠. 그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였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고. 놀랍게도 그녀에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 전환 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부모라는 자리만큼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유난히 따르던 아이. 그러나 아버지의 이 변화만큼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는 평범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남들과 다르냐 그런 불만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뭐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그냥 혼자 가고 보니까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똑같은 부모 자리였지만 역할은 바뀌었습니다.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경순 씨. 40여 년간 아들로 남편으로 살아온 경순 씨의 서툰 엄마 노릇에 아이가 마음을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빨리 차라리 엄마 빨리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전에 그랬죠. 엄마라고 부르지만 뭐 엄마야 아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오니까 더 편하게도 더 이제 그냥 완전히 엄마로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엄마랑 호칭을 들으셨을 때 좀 감회가 새로우셨나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좋았죠. 아빠였던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 그러나 이런 기이한 모자 관계는 아직은 이 좁은 집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가보고 싶어도 얘가 불편할 것 같아서 학교도 못 가보겠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오라고 할까 봐 걱정이 돼요. 불안해요.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제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각 가게로 나서는 경순 씨. 성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외모와 다른 성별의 신분증으로는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평범한 직업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얼마 전 희망이 생겼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 과연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경순 씨도 여성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모두 일어서 출발합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변경에 관해 그간의 부정적 인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의 요건만 갖춘다면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 유지나 공공공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선 성전환 자체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일이며 허용하더라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 이게 유감이고 아주 잘못된 이건 한국 그 사법사상 굉장한 오판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은 환경상에서 온 어떤 그 집착한 것에 의한 일종의 질환이에요. 이것은 고쳐주고 치료해줘야지 이것을 수술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진다든가 또는 널리 뭐 쉽게 허용된다든가 이래서는 세상이 너무 혼란해지니까 그런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간 사회적 편견과 냉대, 제도적인 장벽에 가려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해왔던 트랜스젠더들은 이번 판결에 큰 기쁨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시 대법원이 제시한 호적 정정 요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혹은 외국에까지 나와서 수술하는 이런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성전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에 가슴 벅찬 기쁨을 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는 성전환자 당사자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한다. 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호적 정정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의 기준을 내걸었습니다. 자신과는 반대되는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또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전환 수술을 최종 단계까지 받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자신이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을 바꾸는 엄청난 결정이니만큼 당연히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성전환 수술을 최종 단계까지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진짜 여자 된 거지? 말이 와. 왜 웃기만 하냐.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아이고 언니는 근데 여자들은 거의 막 여자들이 들어와. 3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총각으로 불렸다는 홍유정 씨. 오늘은 참. 올해 36살의 유정 씨는 요즘 곧잘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됩니다. 차림새만 보면 영락 없는 여자지만 그녀는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을 돌리는 일만으론 막대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3년째 호르몬 주사만 맞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지난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우선 목소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엔 선명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한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쓰다듬어진 듯한 목소리 주파수가 193이 나왔어요. 193. 네, 193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3이고 201까지 나와서 200 이상이 올라간다는 건 여성의 음역대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남성적인 저음 때문에 고민했던 유정 씨. 수술 1년 만에 여성의 목소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정 씨는 아직 호적 정정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성전환자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정신과 진단을 통해 성전환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환증이란 육체적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아 고통받는 정신적 장애로 본래 성이 아닌 반대 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육체 또한 반대 성에 어울리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아무리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생활하려고 해도 본 성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뭐 어려서부터도 그렇지만은 많이 들어왔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성의 신체에 대한 혐오예요. 저 같은 경우도 샤워를 할 때 화장실 불을 못 켰어요. 이 보면 이제 이게 없어야 될 게 달려 있잖아요. 가슴에 달려 있으니까 보면 정말 어떤 충동까지 들면 칼을 들고 도려내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어요. 이게 여기 따라 이렇게 컸었어요. 이렇게 쫙. 성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과 비정상이라는 주변의 멸시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진짜 뭐 똑바로 한번 그냥 나도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고등학교 때 노력을 했었어요.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을 먹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죽을라고요? 네. 저도 자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맹세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진짜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목도 매달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자살기를 딱 세 번 했거든요. 몸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성전환증 진단을 받게 되면 의학적 조치의 첫 단계인 호르몬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반대성의 삶을 미리 체험하게 하고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성의 호르몬을 맞기 시작하면 서서히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1년 이상 바뀐 성의 생활이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그 다음 단계인 수술에 접어듭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생식 능력 제거에 이은 외부 생식기 성형까지 완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정신 세계에서는 완전히 상대방 그러니까 반대성의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깊은 뇌리에 베낀 이러한 것을 정신 치료로서 이렇게 정신과에서 치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댔습니다. 네. 수술로 인해서 성을 바꿔주는 것이 이 성전환증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까?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네. 그 길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99%는 기록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인간으로서의 뭐 존엄성, 행복감 그런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99%는 수술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의 원하는 성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뒷모습만 보면 영락 없는 남자인 이정석 씨. 오늘은 그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2년 넘게 호르몬 주사를 맞아온 끝에 오늘 드디어 남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찾기 위해 꼭 넘어야 할 관문이지만 막상 수술대에 오르자 정석 씨는 꽤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경우 가슴 제거와 성기 제거, 성기 성형 수술이 따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유륜 주위의 피부를 떼어내고 가슴 조직을 잘라낸 후 다시 봉합하는 성형외과에선 드물지 않은 흉곽술이었지만 그러나 정석 씨에겐 혐오하는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특별한 의미의 수술이었습니다.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서하다가도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물기나 닦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가니까 보기가 싫어요. 없어 보이게끔 하는 복대 같은 게 있어요. 아 가슴에다 이렇게 압박 붕대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저는 그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막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숨도 못 쉬게 막 쪼여올 때가 있어요. 너무 쪼여갖고. 갑자기 정석 씨의 맥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출혈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본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성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수술만 여러 차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의료사고와 높은 재수술 비율도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체를 짊어지고 태어난 그들에게 수술은 원하는 성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인 듯 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든 수술을 왜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감수해야 돼요. 일단 저는 그거 수술을 해야지만 완벽한 남자가 됐다라고 저는.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수술을 하는 트랜스젠더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수술 한 번 못 받은 채 6년째 호르몬만 맞고 있다는 김종석 씨.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오늘 종석 씨는 유험을 무릅쓰고 집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받는 게 전혀 이제 의학적으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부르는 게 제 값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적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부른 데도 있거든요. 근데 약을 끊어오게 되면은 처방전 값이 따로 들긴 하지만 심정이 약간만 치면 그 앰플이 10개 들어있는 10바이 아래 한 2만 4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한 개하고 대비값을 해봤을 때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종석 씨가 거처하는 곳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큼 비좁은 한 평짜리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도 방값과 호르몬 값을 대기에 빠듯하다는 종석 씨. 그래도 종석 씨의 통장엔 적은 돈이 남아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돈을 한꺼번에 이제 모으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돈을 모으셔서 뭐 했으실래요? 제 경우는 이제 그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작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들어요. 근데 이성기 이성형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다음 달, 이번 달 내 방세가 없는 사람들이 그 몇 천만 원이나 하는 그 반억을 어디서 조달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군요. 종석 씨는 오늘도 사무실이 아닌 매연 가득한 거리로 출근합니다. 주야간을 나눠 택배 일을 하는 종석 씨. 트랜스젠더들 대부분이 이처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과 주민등록상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하는 데는 그 서류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쓴 경우라 그냥 일을 했는데 월급을 줄 적에 그 통장에 입금을 해주잖아요. 여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다 보니 대부분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마음에 드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오실 때 주민등록증번 한 통하고 호적등번 한 통, 주민등록증 4번을 떼우세요. 떼갖고 가요. 10중 10은 이제 다 거기서 퇴짜를 맞죠. 그래서 아, 우리선 당신 같은 사람 못 써요. 아유, 얼른 가. 쳐다보기도 싫어 이제. 초칭이 와려가지고 한 달에 뭐 호르몬 치료 받고 한 달에 반값 내고
모내고 모내고 하나 보면은 남는 손에 쥐고 저희가 남는 돈이 별로 없단 말이죠. 뭐 가슴 수술을 하건 뭐 어떤 상황이든 돈이 없어서 지금 생활하는데 그 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손전환 수술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경우 사정은 더 절박해집니다. 최종 수술인 성기성형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라 서너 차례에 나눠서 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 수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경우는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의사가 한 둘, 셋 정도 필요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아마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경우는 성기 재건을 안 한 상태로 아마 그 어떤 호적정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종석 씨에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의 일만 같습니다. 신분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수술에 대한 열망이 출구 없이 답답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어진 몸에 정신을 맞추라고 강요했지만 현대의학의 영역에서는 결국 정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성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에 대한 국내 의학계 인프라가 매우 약하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신세대 영은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여성 호르몬을 맞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가슴 수술까지 마쳐 겉모습만으론 완벽한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던 영은 씨의 고백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더 진전되기 전에 말리고 싶었죠. 요즘 힘드니까 힘든 걸 아니까 잘 받아들여서 괜히 왠지 남자라고 드디어 내일이 그 마지막 수술을 위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술비를 모으는 데만 2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영은 씨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인천국제공항. 수술의 목적지는 태국 방콕, 이른바 원정 성전환 수술이었습니다. 그녀의 여권엔 법적으로 남자임을 표시하는 글자가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 작성해야 하는 신고카드를 앞에 두고는 머뭇거리는 영은 씨. 잠시 후 마지못한 듯 영은 씨는 1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쓸 때 남자라고. 작성해야 될 때. 도저히 안 내키시나 봐요. 표시하는 게. 이번 여행이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기회가 되어줄까. 성전환 수술의 메카로 불리는 태국 방콕.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을 찾는 한국인 트랜스젠더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엔 수술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듯 병원 입구의 안내 창구엔 한국인들을 위해 아예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달 평균 문의 오시는 분들이 성전환에 대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이 20, 3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점점 더 증가하고 평균 1년에 약 10%씩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과거처럼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수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영은 씨가 수술 받는 날에만 두 건의 성전환 수술이 더 잡혀 있었고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국인 트랜스젠더들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태국을 찾는 데엔 수술비가 저렴하다는 것 외에도 무엇보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이 적은 태국의 사회 분위기가 원인이 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국의 거리나 상가 어딜 가나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트랜스젠더들. 이들이 신분상의 차별을 겪거나 취업을 거절당하는 일도 거의 없는 태국에선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이 감춰야만 할 일로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술을 위해 이곳을 찾는 각국의 트랜스젠더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마침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인 3명의 일본인 트랜스젠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 18세인 사또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1차 수술인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로가와 씨는 이번 여행에서 2차 수술인 여성 성기 폐쇄 수술을 받았습니다. 곤도 씨는 남성 성기 성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아직 최종 수술을 받지 않은 그가 호적 정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색이 카이루 다케 였더라 페니스 つけなくても いけるけど これは 最後に 最終的には ペニスは つけるけど 先に 結婚したいから って言って 일본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엔 외부 성기 재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 시엔 본래의 생식 능력을 없애는 2차 수술만으로도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성 성기가 완전히 제거된 2차 수술까지 받은 것이 확정되면은 누구나 남성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양면. 카이레르 네, 이제 다시 네, 맞지. 네. 戸籍変えられた時どうでした？ああ、もうすごい嬉しかった。まず会社に就職するのも、住民票とか提出しないといけないから、元の性別がわかるから正社員になれなかったことと、病院にも行けなかったことと、で結婚もできないことがすごく不便がいっぱいあったことが全て解消されなくなったことが、もうそれが 嬉しかったから これからの生活でも何不自由なく暮らせることが一番の喜び。 이번에 2차 수술을 받은 구로가와 씨 역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즉시 호적을 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영은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오셨어요? 10시간의 수술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계속되는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선 2주간의 입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석 달간의 회복기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좀 걸을만 하고 한국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다 그런 것보다 빨리 가서 호적도 바꾸고 싶어.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1월 2일 구분이잖아요, 성이. 근데 그거를 어느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자랑 살고 여자랑 살고 있는데 남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임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성전환이라는 것이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한순간의 착각이나 충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후 한 일간지에서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51%가 이번 호적 정정 허가 판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에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도와 관행은 아직도 이런 인식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건 가수 하리스 씨의 공이 큽니다. 그녀의 등장 이후 불과 5, 6년 사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획기적인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리스 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트랜스젠더로서는 드물게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 자가 들어와 있는 주민등록증?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그 나아가서는 뭐 어느 외국을 가든 간에 어느 곳을 가든 간에 떳떳하게 무언가를 내 자신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진 그녀 역시 외모와 일치하지 않은 호적 문제로 적지 않은 고충을 겪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완벽한 여자가 된 후에도 남자로 남아있는 호적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성이 바뀌어서 그 호적까지 완벽하게 성으로 이렇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국가니까 당연히 국민들을 보호해줄 만한 권리나 그런 제도가 당연히 복지 국가로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리수 씨와 같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이 정정된 트랜스젠더 김인혜 씨. 동사무소에서 그녀의 호적을 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이게 호적이 만약에 주민번호가 바뀌더라도 다 정정 내역이 다 써있고 성별은 남에서 여로 이름 역시 여성적인 이름으로 개명돼 있었습니다. 아래엔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날짜, 이름이 바뀐 기록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바꾸는 이름, 성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98년에 성전환 수술을 마쳤던 이내 씨는 첫 호적 정정 신청이 기각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서 됐죠. 아침에 체크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솔직한 말로 세상을 원망하죠. 원망 안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큰 사회감을 많이 느끼고 자서라고. 성을 바꾸는 수술은 한 번이었지만 호적을 바꾸기 위한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만에야 그녀는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 2월 17일에 연락 전화를 받았다.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눈물이었나. 진짜 맥힌 꽉 막힌 기가 풀리면 환희의 눈물이죠. 환희의 눈물이라나? 하리수 씨가 호적 정정이 된 2002년 이후 법원에서 호적 정정이 인정된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젠더들에게 같은 결과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인정하느냐, 기각하느냐는 결정적으로 그 담당 판사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해가지고 허락받고 또 일부는 이제 기각되고 크게 좀 간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제가 만난 그 판사분은 약 70% 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건 아닌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인공 역시 3심에 올 때까지 두 번이나 기각당해야 했습니다. 성염색제에 의해 성별이 한 번 결정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 기각의 사유였습니다.
1심에선 아예 한 장짜리 판결문에 기각 이유조차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의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그 바뀐다면은 그거는 당사자에게 너무 그 불공평하고 가혹하지 않느냐. 법원에서 이에 대한 통일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문제의식 속에서 대법원 재항고를 하게 됐던 것. 이효린 씨 역시 호적 정정을 위해 4년째 법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인데. 1심 기각 당하고 2심은 서류로 기각 당하고 대법원에는 지금 1년 가 있거든요. 판사하고 면담할 때 한 10분도 안 됐거든요. 처음에 직장이 뭐냐, 그 다음에 한 달 월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바로 넘은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염색체가 다른 거는 알지 않느냐, 그거 안 잡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다 바꿔줄 수 없다, 그게 꽃이었거든요. 2심 역시 6개월을 기다린 끝에 기각당했다는 서류만 날아왔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낸 3심은 1년째 강간 무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되면요? 안 되면 또 신청해야 돼요.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나 계속? 언제까지? 아들이 있는 장경순 씨도 지난 대법원 판결 직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비뇨기과에서 신체적으로 여성이 됐다는 의학적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보던 경순 씨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 경상시 청병이고 아, 호적상의 성별. 그렇죠. 좀 갔다 올게요. 잠시 후 진단서는 의사의 직인과 함께 여에서 남으로 다시 수정된 채 돌아왔습니다. 글자 하나 바꾸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장 하나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는 이 서류와는 달리 장경순 씨가 성별 변경을 신청하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야 합니다. 정신과에선 성전환 수술 후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 선택한 길. 그 선택으로 오랜 고통에선 해방됐지만 잃은 것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 준비를 위해 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경순 씨. 네, 다 돼도 수술만은 안 된다던 아버지. 아들이 딸이 되는데 필요한 가족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거야?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응? 여자로서 좀 행복하게 잘 살기는 생활 기반은 잘. 마침내 법원으로 가는 길. 여덟 가지 서류는 준비됐지만 정작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리네.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어떤 그런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였던 엄마, 그리고 아버지였던 여자를 엄마라 부르는 아들. 과연 이 모자 관계가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버님이 여성으로서 성전을 했다 하더라도 부자지간의 관계가 모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 모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외관상 여자인 분이 아버지 호적상으로 이런 뭐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 연유에서도 그런 사건의 경우에 아마 성전환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경순 씨의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경순 씨의 사연을 알리 없는 법원 직원의 말이 어쩌면 지금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뭐 안 그래도 또 이제 결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신문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신청하셨어요? 네.
같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접수하시는 직원분이 친절하게 이제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결정을 하니까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아이도 과거에는 아빠였지만 지금은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으니만큼 호적 정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쉽지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경우라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성전환자의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네. 이후 입법화 과정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김영기 PD, 네. 그 지금까지는 그 호적이 정정되고 또 기각되는 게 순전히 그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제시된 저 대법원의 다섯 가지 기준이 네. 판단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또다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많은 나라들이 특례법 등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와 관련된 법률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남자나 여자가 되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전환자들. 이들이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개편을 맞아서 PD수첩이 새로운 진행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PD수첩의 책임 PD로서 PD수첩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